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피킹 만점 받는 공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스피킹 파트는 토플 수험생 모두가 힘들어하는 파트죠. 그래서 교재 선정부터 공부법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 설명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리딩하고 리스닝과 비슷하게 해커스 라인이 있고 그리고 점수대에 따라서 1점에서 10점 사이면 해커스 베이직, 10점에서 20점 사이면 해커스 인터미디엇, 그 다음에 20점 이상은 해커스 정규 교재를 보시면 돼요. 만약 지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리스닝에서 미리 얘기를 했었죠. 영단기나 아니면 토마토로 시작하시는 게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편해요. 스피킹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옆에 보면 다락원 How to Master 시리즈가 들어가 있죠. 이 시리즈는 모의고사 스타일인데 해커스 액추얼이나 ETS 책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바로 풀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 좀 두렵거나 미리 연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먼저 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리딩이나 리스닝은 제가 80점 정도가 목표면 모의고사 책까지 풀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랑 달리 스피킹은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표가 80점이라든지 뭐 100점 이하여도 스피킹은 실전을 많이 풀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피킹 점수가 뭐 15점에서 20점 정도면 보통 해커스 인터미디어 책이나 토마토 스피킹을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책에 더불어서 실전 교재도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해커스 액추얼이나 ETS 액추얼 아니면 다락원 액추얼 같은 책으로요. 특히나 20점대에 적어둔 다락원 스피킹 교재는 실전 연습에 너무 좋으니까 꼭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리딩이나 리스닝 파트는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시던데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처음 시작하는데 뭐부터 하죠?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파트처럼 지금 수준에 맞는 베이직이나 인터미디어 정규 교재를 사서 시작하시면 돼요. 다른 파트랑 다르게 이제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접하면 또 어렵고 정신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 처음 본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뭐든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게 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수준에 맞는 책을 사서 꾸준히 풀어보시면 돼요. 스피킹을 위해서 영작을 공부하는 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평소에 듣기나 말하기보다는 읽기에 집중된 수업을 받아왔다면 쓰는 게 말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학원에 가면 영작도 안 되고 문장도 제대로 못 만드는 학생들을 실전반에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토플 스피킹 문제에 곧바로 답변하기 두렵고 힘들다면 뭐 질문하신 대로 영작부터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바로 말하기를 시켜서 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쓰기를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것도 괜찮죠. 보통 토플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베이직 교재를 보면 영작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해커스를 사든 영단기나 토마토, 어셔 토플 책 뭐 이런 책에 나오는 영작 연습 부분을 활용해보세요. 일단 문장을 쓸 줄 알게 되고 또 리스닝 쉐도잉을 열심히 해서 발음도 조금 잡게 되면 스피킹의 기본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돼요. 글을 쓰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말을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직접 써둔 글을 암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도 되고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걸로 시작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작은 해도 된다는 거죠. 좋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애초에 특훈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토플 스피킹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저한테 수업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스피킹 15점 전후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랑 토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투자를 해서 특훈 과제를 완성하셔야 돼요. 수업용 특훈 과제는 모르는 단어랑 문장 정리하고 따라 읽어서 녹음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걸 이제 다 하고 나면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제가 지금 특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주고 한 달 있다가 수업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을 토플 수험생에게는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토플 공부하기 이전에
이미 평소에 미드나 영화나 팝송을 즐기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스피킹 파트 공부할 때 별로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미드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막에 의지하지 않고 미드를 보려고 노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화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훈을 만들고 추천을 하게 됐는데, 물론 미드로 공부하는 특훈이라는 방법이 리스닝이랑 스피킹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고 또 특훈을 만든 이유가 토플 스피킹 때문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점수를 내야 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특훈을 할지 말지는 내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어 회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에 특훈을 하는 게 좋은데 토플 시험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시험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특훈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근데 별로 시험 준비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집을 안 풀고 미드를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한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재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리딩과 마찬가지로 스피킹도 시간을 재고 푸는 거는 아주 마지막에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이미 뭐 한 22점 이상 정도 되는 학생들은 바로 시간 재고 녹음해서 푸셔도 되는데 점수가 낮은 상태고 또 많이 불안한 상태면 시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스피킹은 각 문제별로 45초 아니면 60초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한 달 정도 앞두고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일단 말을 할 줄 알면 시간에 맞춰서 자르는 거는 막판 스퍼트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 신경은 처음에 쓰지 말고 말하는 연습부터 먼저 하세요. 처음으로 영어로 말을 해보거나 혹은 영어로 말을 해본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이게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나온다면 우리는 시험을 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이제 스피킹 공부를 조금 했는데도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온다면 좀 화가 나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스크립트 암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스피킹 문제 1, 2번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이제 대본을 미리 써요. 그리고 첨삭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물을 암기하는 거예요. 포맷 암기랑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직접 대본을 썼으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과 표현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외우기도 쉽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스피킹 문제 1, 2번은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실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 나온 문제가 좀 못 믿어오면 토플 교재에서 예상 문제나 실전 문제를 보고 답안 작성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보통 답안은 A4 용지 기준으로 4줄에서 6줄 정도까지 써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초보인 분들은 4줄 정도만 쓰세요. 처음에는 이걸 써서 외우는 게 되게 막막하고 시간도 정말 많이 걸려요. 어떤 분은 이제 한 문제에 쓰는 것만 30분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써서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딱 한 달만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해보면 모든 게 수월해져요. 딱 한 달. 한 달만 참고 매일 5개씩 써서 암기해보세요. 스크립트 암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직접 본인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첨삭받은 오류 없는 첨삭물을 외우는 거예요. 물론 남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남이 쓴 걸 외우진 마세요. 또 첨삭받지 않은 틀린 문장은 외우면 위험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있어요. 대학교에 있는 뭐 버디 프로그램 있죠? 국제학생이랑 연결을 해서 둘이 짝이 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외국인이 많은 동호회나 동아리에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주변 친구들이 다 외국인이니까 자주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스로 기습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스피킹 문제를 10개를 매일 돌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한국어로도 빨리 말하기 힘든 시간대에 영어로 얘기를 하는 연습, 이거 효과가 좋거든요. 미리 외운 대로 말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매일 아침에 10개 정도 짧게 대답하는 연습, 10분이면 되죠. 이걸로 기습 테스트를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화 영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 단어랑 표현을 많이 알아도
평소에 영어를 구사하는 환경이 아니면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단어도 표현도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바로 이제 제가 여기 옆에 사진 놔뒀죠. 이분들 누군지 다 아시죠? 영어권 원어민인데 지금 호두가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로 말을 하는 환경을 단 몇 분이라도 조성해보는 게 좋죠. 근데 그러려면 전화 영어를 이용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전화 영어는 종류가 많으니까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본인 스타일에 가장 맞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토플 스피킹은 영어로 말을 할 줄 아는지 보는 시험이지 박학다식한지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쉬운 단어로만 짜임새 있게 말해도 충분히 25점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려운 단어만 생각이 나고 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고생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주로 이제 석박사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평소에 어려운 책을 많이 보거나 영어 공부를 문법책이나 리딩책으로만 하신 분들은 구어체 구사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이건 이제 생활 영어를 자주 들어야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뭐 미드 특훈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김영철, 타일러 씨의 영어책 아니면 팟캐스트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영상이랑 블로그에 리뷰를 해뒀으니까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평소에 쉬운 단어로 말하는 걸 많이 듣고 또 실제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은 말하는데 문법이 틀린 거 같아요가 아니라 아마 틀렸을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말이라는 거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죠. 물론 문법 규칙에 딱 맞게 말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말을 할 때마다 문법에 신경을 쓰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수업 중이거나 아니면 첨삭을 받는 중이거나 공부하는 중이면 신경 써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말을 할 때 항상 문법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도 꼭 가지셔야 돼요. 평소에 많이 읽고 또 듣고 또 쓰다 보면 말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고쳐지거든요. 근데 또 자주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을 고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너무 상심할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15점 전이라면 베이직이나 인터미디엇으로 실력을 닦고 오는 게 좋고요. 뭐 20점 전후라면 바로 정규 봐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주로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대부분 10점에서 15점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정규 교재를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짜증도 나을 거예요. 정규 교재에는 문제 푸는 요령이랑 실전 문제 위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베이직이나 인터미디어 책은 문제 푸는 단계 하나하나씩 브레인스토밍부터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인 분들은 단계별로 책 사서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토플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템플릿 있다고 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수들은 템플릿 필요 없는데 초보들은 스피킹 템플릿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템플릿을 주면 가르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 중에 템플릿을 수업 중에 주고 뭐 심지어 또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주고 뭐 외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템플릿 사용은 금지하고 있어요. 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금지하고 있어요.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해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정하고 싶으면 혼자서 공부하고 나랑 수업하고 싶으면 그거 외우는 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템플릿을 달달 외워서 시험을 치면 아주 잘 치면 뭐 20점 전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템플릿을 외우는 건 아주 아주 시간이 없고 또 영어 잘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걸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주변에 토플 학원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포맷을 빌릴 수 있어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빌려서 보세요. 뭐 스피킹 파트 1, 2번 문제를 템플릿 10개 정도 외워서 단어 몇 개만 변경해서 뭐 대강대강 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영어 실력과 전혀 상관없는 조금 괴상한 시험 대비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제 수업에는 스피킹 포맷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말하는 정말 다 적어놓은 포맷이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는 포맷은 뭐 학생들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짧은 문장 몇 개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문제 1, 2 같은 경우는
I think 라고 먼저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I think 한 다음에 나의 의견을 말해요. 그리고 first, second 라고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뭐 마지막 시간에 좀 나오면 for these reasons I think 로 마무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I think로 시작한다 라고만 해두면 어버버 하면서 당황하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어요. 일단 스피킹은 학생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I think 이거라도 입에 붙여놓으면 뭐라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문제 3에서 6번까지는 외워야 하는 문장이 몇 개 있는데 이거 역시 외워두면 뭐라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포맷 간단한 건 적어놨으니까 여기 옆에 블로그 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이제 스피킹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피킹 파트 1, 2에서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45초간 개인 생각을 말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때 꼭 그 생각에 대한 근거를 이유 두 개를 말해야 되냐고 물어본 학생들이 많아요. 보통 해커스나 영단기나 아니면 토플 학원에 가면 이유를 두 개 말하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법칙이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워요. 이유는 하나만 말해도 되고 서너 개를 말해도 돼요. 제가 토플 시험을 치러 갈 때마다 실험을 해보는데 어떻게 말하든 논리 정연하게 말만 잘하면 만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피킹 문제 1, 2번은 네가 영어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지 공식에 맞춰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킹 모든 문제에 정해진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주 당연한 거죠. 공부한 학생들이 모두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질문 3번에서 6번은 리딩이나 리스닝이 등장하니까 뭐라도 단어를 건질 수가 있는데 질문 1, 2번은 순전히 혼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뿐이에요. 연습 또 연습. 질문을 받기만 하면 뭐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눈앞이 노래진다 이런 분들은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하세요. 학생들 입장에서 스피킹 1, 2번 문제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은 모두 괴로울 거예요. 평소에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 브레인스토밍 자체가 별로 힘들지가 않은데 보통 이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안 해본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다시 읽고 싶은 책, 만나보고 싶은 역사적인 인물, 가장 감명 깊은 음악, 아니면 누구에게 특정 상황에 조언을 해봐라 이런 걸 우리한테 물어봤자 보통 10초도 안 되는 답이 나와요. 학생들에게 처음 물어보면 그냥 이게 좋은데 뭐 당연히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지 막 근거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스피킹 문제 2번에 해당되는 건데 텔레비전 채널을 부모님이 정해줘야 되냐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정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보통 학생들이 바로 부모님이 정해야지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아니 당연히 부모님이 정해줘야죠 라고 대답하고는 이제 왜냐고 물으면 그게 맞으니까요 이렇게까지만 대답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답은 있는데 그 답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논리정연하게 답을 하는 게 좀 곤란하죠. 근데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예요. 이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생각의 근거는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로 옮겨도 보고요. 말로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너무 지치는 분들 토플 스피킹 책의 샘플 답안으로 나오는 내용 참고해도 돼요. 문장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참고하세요. 나와 비슷한 의견이 있다면 뭐 그 의견을 차용하거나 아니면 필기해뒀다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말을 해도 돼요. 특히나 뭐 유학 갈 계획으로 토플 배우시는 분들은 뭐 미국이나 외국에 실제로 나가게 되면 수업 시간에 던지는 질문이 더 거대하고 복잡해요. 자기 의견에 대한 근거를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뭐 느낌이 그래 뭐 이렇게 말로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가서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학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조금 미리 고쳐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되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외울 게 아니라 뭐 그냥 브레인스토밍이나 남의 문장을 구경하고 싶다면 남의 스크립트를 보는 거는 괜찮죠.
근데 직접 외울 거면 스스로가 쓴 답을 외우세요. 본인이 직접 써봐야 자기 생각도 확고해지고 또 외울 때도 더 편해요. 내가 직접 문장을 써야 내가 어떤 문장을 잘 쓰고 어떤 건 표현하기 어려워하는지도 알게 돼요. 이 실력은 스피킹에서 시작해서 라이팅으로 이어지고요. 미국이나 뭐 영어권 대학이나 뭐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 레포트를 쓸 때도 그 실력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포트는 온라인 파일로 제출을 하고 또 제출한 글은 정부에서 만든 교육 소프트웨어 돌려서 다른 글이랑 겹치는지 표절 여부를 항상 검사해요. 우리나라처럼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하고 제출하고 나서 제출했네? 뭐 알겠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업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들어갔던 것 중엔 없었는데 모든 에세이는 다 저 프로그램에 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 표절이다 이렇게 딱 걸리면 퇴학당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퇴학당하는 학생 두 명 봤어요. 퇴학시킨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표절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니까요. 물론 토플에 답을 뺏겼다고 뭐 표절이라고 토플 점수가 무효가 되고 이러진 않는데요. 지금부터는 본인이 받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연습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스크립트를 직접 써서 암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뭘 틀리는지 알 수 있어요. 스피킹 질문에 대해서 말로 대답을 하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근데 글로 남기면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스크립트를 써두면 브레인스토밍도 저절로 외워져요. 제가 수업할 때 보통 최소 100문항 이상을 연습시키는데 그걸 브레인스토밍만 딱 별개로 외우려면 정말 힘들어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스크립트 자체를 외웠으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저절로 머리에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팅 공부에 도움이 되죠. 스크립트를 쓰는 게 곧 라이팅이니까 일석이조예요. 평소에 스피킹 공부를 하면서 스크립트를 자주 쓰면 라이팅 독립형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브레인스토밍 자체는 라이팅에 가도 뭐 여전히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문장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스크립트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실력이 다른데 뭐 어떻게 무조건 그래야 한다 이런 게 있겠어요. 문제를 보고 바로 답변이 가능한 분들은 스크립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뭐 녹음기 정도만 이용해서 바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도 외워야죠.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하소연이겠죠. 너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각자 암기하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읽어보면서 암기를 하든 아니면 단어 몇 개만 참고해서 암기하는 연습을 하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제 외운 거 오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외운 거 내일 다 까먹을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왜 나는 자꾸 잊어버리지? 돌대가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외우면 돼요. 다들 그래요. 다시 외워요. 이렇게 두세 달 꾸준히 매일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암기하는 자체도 나중에는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고 또 암기한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새로운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보통 100개를 쓰라고 하거든요. 스피킹 책 있죠? 그 책에 나오는 주제에 대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링 해서 스피킹 문제를 쫙 뽑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도 돼요. 100개면은 보통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다루는 거라서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100개를 쓸 때 웬만하면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쓰는 게 좋아요. 유사한 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한데 전부 다 비슷한 답변을 적어두면 그 100개가 100개가 아니라 50개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킹 문제 1, 2번 합쳐서 100개 이상 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여기는 다 솔직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으니까 약간 현실적인 믿을만한 거짓말을 조금 가미해서 꼭 많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통합형은 기본적으로 액추얼 테스트 책으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게 좋아요. 1, 2번은 여러 가지 질문 보고 스크립트도 쓰고 또 대답해보는 형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고 3번에서 6번은 모의고사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세요. 보통 이제 뭐 한두 권 또 안 푸는 분들도 많은데 서너 권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3번에서 6번은 스크립트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요. 처음에 이제 3번에서 6번을 풀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이걸 어떻게 함?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너 번째 풀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유형이 머리에 들어오고 또 어떤 주제로 뭘 물어보는지도 감이 잡히니까 스크립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간혹 지금 처음 토플을 딱 배우기 시작했는데 리딩이랑 리스닝이랑 동시에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같이 해야 되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파트를 다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리딩이나 리스닝이 10점 이하다 이런 분들은 말하는 과정을 조금 미루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라이팅이나 기초 영작 이런 거 겸해서 공부하는 게 좋고 실전 문제는 미루세요. 근데 이제 리딩이나 리스닝만 공부를 하다가 뭔가 허전하고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심하고 이런 분들은 스피킹이나 라이팅 다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준이랑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공부량 그거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0개의 질문이 모두 끝났네요. 생각보다 되게 길었죠? 혹시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나 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라이팅 공부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ou're always on my mind.